지난 7월 초 내린 집중호우로 광양에서는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이재민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죠. 그런데 이재민들은 눈물을 두 번 흘렸습니다. 광양시가 무너진 집에 재산세를 물렸기 때문입니다. 어찌 된 일인지 김신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퇴직 후 광양 산골 마을에서 어머니와 살고 있던 서병일 씨.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던 꿈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.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산사태로 집이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입니다. 서 씨는 그나마 산사태 당시 부산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. 바로 앞편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입원을 했기 때문에 살았고 나가 있었으면 나도 죽었을 거예요. 서 씨는 현재 원룸을 얻어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. 한순간에 집을 잃었는데 사라진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. 집이 전파돼 버려가지고 형체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. 그랬는데도 광양시에서는 주택 세금을 내라 그래요. 집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. 광양시에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서 씨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줄 관련법이 없으니 기한까지 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. 그러면서도 광양시는 금액 부담이 큰 토지세를 감면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그대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저희가 이제 주택세에 대해서 주택 부분은 건물을 빼고 토지만으로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만 나가는 건 세금이 더 높아지시거든요.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과세가 됐어요. 하지만 이재민은 집이 무너져 길가에 나앉은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물리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광양시는 이르면 내후년인 2023년에야 복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 같은 상황에 놓이자 서 씨는 원망스럽다고 하소연합니다. 사고 전부터 붕괴가 우려된다는 진정서를 냈지만 책임지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던 광양시가 피해자인 자신에게 오히려 시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겁니다. 전조조짐이 있어서 진정서를 세 번 내고 업자를 두 번만 냈거든요. 마지막 내가 진정서를 시청에 진정서를 들고 갔어요. 가서 한 번이라도 나와보고 조치가 됐는지 확인이라도 좀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. 그래도 안 해요. 그래도 뭐 결국은 이 대형사고가 났잖아요. 사전 조치는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면서 사고로 집을 잃은 주민에게 주택세는 내라는 광양시의 태도에 이재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앞으로 광양시가 어떻게 조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.